아예 밥 먹고 지금 잠깐 쉬었다 올라 그랬는데 어그로가 존나 끌려 있어갖고 너 방송을 키게 됐네. 이거 뭐냐 이게 3부째 방송이야. X됐어. 몇 시간 방송하는 거야 지금. 나도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밥도 안 먹었네 지금. 아 우리 나이트 유저분들께서 물론 룩서버와 적으로서 좀 대립함으로 있어가지고 예, 채팅을 이렇게 조금 치시는 거는 제가 뭐 감정적으로는 좀 이해는 합니다. 예? 근데 정치는 여러분들 억지와 구라로 하면 안 돼요. 예, 그게 밝혀지면은 오히려 더 손해야. 정치라는 거는 팩트의 기반으로 사실, 예, 사실 기반으로 얘기하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메모장을 좀 켜드릴게요. 구라로 블러프와 억지와 퍼즐 맞추기, 조각 맞추기로 갖다 밀어넣는다고 해서 시청자분들과 게임 유저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정확하잖아. 교통정리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뭐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분들 뭐 틀린 게 있다라고 하면은 네 틀렸다라고 좀 말씀을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봐봐. 지금 지휘관 형님이 채팅치잖아. 문주영 역시 벌구였어. 단일을 멋있게 하던데. 네 저런 게 바로 억지성 발언이라는 거예요. 자기랑 적대라고 해가지고 채팅으로 저렇게 저런 식으로 억지로 얘기를 한다는 건 지휘관 형도 아닌 거를 뻔히 알면서 정치에 편의돼갖고 채팅을 존나 친단 말이야. 완전 잘못된 거잖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휘관 형이 지금 방금 채팅 치신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다라고 생각해갖고 나한테 지금 채팅을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팩트로 얘기를 해봐요. 메모장을 킬 건데 네, 마지막으로 기회 드릴게요. 아닌 거를 알면서도 게임에 너무 집중을 해서 분간을 못하는 건지 상당히 저런 채팅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억지성 발언입니까 아닙니까? 딱 그것만 얘기하세요. 게임에 너무 몰입을 하신 것 같아.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는 아니라고요? 억지는 아니죠. 그럼 어떤 말씀이신가요? 그럼 저희가 지금 지휘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단일혈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걸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다들 아시다시피 나이트 비숍 vs 룩입니다. 여기서 비숍에서 나이트를 약간 뒷담화니 뒷담화를 까면서 세아가 그 내용을 방송에서 공개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틀어졌단 말이야. 맞나요 여기까지? 자 비숍이 붕 뜬 상태에서 2단계 자 나이트 vs 룩으로 갑니다. 네 맞죠? 혹시나라도 얘기를 하다가 틀린 게 있으면 여러분들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비숍은 그냥 빠졌어요. 네 아예 빠졌죠. 그러다 오늘 나이트랑 룩이랑 싸우는데 세아가 로마를 썰면서 쌍욕 시전. 자 여기까지 혹시 맞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갑자기 나이트랑도 사실상 로마랑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로마는 여러분들 중간이에요. 맞죠? 로마가 기분이 나빠서 나이트를 치러 감. 맞나요? 저희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로마가 나이트를 치는 거는 룩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맞았기 때문에 대처를 하는 거면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하러 간 거야. 나이트가 세아가 나이트잖아. 그럼 로마를 쳤어. 얘는 갑자기 우리 왜 쳐? 우린 빠져있다 그랬는데? 빵이 쳐서 대결로 나이트를 치러 갑니다. 근데 여기서 팩트는 뭐냐면은 갑자기 본인들이 나이트를 쳐놓고 룩이랑 갑자기 동맹을 했대. 우리랑. 갑자기 그러더니만 방송을 켰는데 지휘관이 단일혈인 줄 알았는데 동맹을 맺었네. 네, 맞나요 이게? 저희는 비숍 서버랑 소통 자체를 안 해요. 그니까 강적도 제가 알기로는 로마랑 사이를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 어차피 강적이 됐든 세안애가 됐든 어차피 나이트 서버잖아. 그러니까 왜 가만히 있는 로마를 건드냐고. 저희는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단일 혈입니다. 그리고 로마랑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로마한테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거는 나중에 월드를 가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자 추가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로마랑 연합을 한다고 해도 따지고 보면 욕을 먹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연합을 안 합니다. 원래 단일 혈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합 시스템 자체가 지금 구축이 안 좋기 때문에 사실상 해봐야 굉장히 많이 번거로운 부분도 있어요. 지금 구도도 막락 좋고 예, 연합을 했다는 식으로 본인들이 쳐놓고 로마가 쳤다고 해가지고 우리랑 동맹을 했다? 이건 억지성이잖아. 퍼즐 맞추기 하지 마세요. 안 통합니다. 모두가 알고 시청자가 알고 유저가 알아요. 연합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시청자분들이나 나이트크루 유저분들이나 우리 혈원 그리고 다른 분들 까지 해갖고 뭔가의 약속함이 그게 있어야지 연합이 결성이 되는 거지. 그냥저냥 와갖고 지네가 쳐놓고 지네가 두드러 맞고 있는데 갑자기 연합을 했다? 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잖아. 좀 얘기를 좀 하실 거면은 아무리 이거 게임이고 감정이 들어간다고 하지만은 사실적 직시로 예? 사실의 기반 그걸로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좀 매너 게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실적으로 나이트랑 비숍이랑 깨진 이유도 약간의 이런 또 정치 때문에 예? 언플 때문에 여러분 잘못됐는데
이거를 또다시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미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로마한테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고 같이 싸우자고 한 적도 없어요. 나이트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예, 비숍을 때렸기 때문에 명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비숍이 나이트를 치러 간 겁니다. 룩은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나이트와 비숍 서버의 문제지 예, 룩은 별개예요. 근데 비숍이 나이트를 쳐갖고 룩이랑 동맹을 했다. 아니 지네가 맞을 짓을 하니까 맞는 거 아니야. 왜 명분을 주냐 그 말이야 내 말은. 이게 정확한 팩트잖아 여러분들. 아 저도 정치하기 싫습니다 여러분들. 매너 게임으로 가야지. 오늘 저 세아가 중립분들 이끌어갖고 저희가 밀렸잖아요. 영웅템 뺏겼습니다. 아 시드도 3만개 줬어. 야 인정이다. 네가 메인으로서의 진짜 역할을 하는구나. 오늘 배웠다라고 내가 얘기했거든. 아무리 방송도 방송이지만은 이런 억지성은 안 된다고. 항상 좀 이렇게 정치를 할 때는 사실 기반으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불안을 절대 정치로 여러분들 치면 안 돼요.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은 서로 간에 시청자분들끼리 예, 팬싸움이 돼버려. 많이 깊어진다고 꼴이. 예? 억지와 구라가 들어가면은 그런 거를 원치는 않아. 지휘관님 제 말이 맞죠? 제 말이 틀린 게 있으면은 말씀해주세요. 이런 거는 개개인이 아닌 내가 지휘관님한테 막 설계치고 장난치고 뭐 하는 것과 이건 단체잖아 서버고 어? 아무리 게임이지만은 우리가 장난을 많이 친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거는 짚고 넘어가는 게 맞잖아요. 예 맞죠? 예, 지휘관님도 인정을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교통정리 다 됐나요? 매너 게임 좀 예,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럼 건달은 로마 안 치는 거예요? 예 당연히 안 치죠. 저희는 전부터 친 적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됐고 휴전이 됐어요. 룩서버는 이미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와서 왜 로마를 안 치냐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비숍을 안 친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하고 로마를 안 친다 그거는 그런 게 바로 억지예요. 퍼즐 맞추기는 이런 말 정말 죄송한데 안 통합니다. 자 교통정리가 충분히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충분히 좀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제 뭐 이해를 좀 하셨으리라고 좀 생각합니다.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런 정치 말고 게임에서 이기고 지고 승부욕이 생기고 게임에 몰입되고 이기고 싶고 지기 싫고 이런 감정 승부욕들 빡 대 빡 구도 너무 아름다운 부분이에요. 시청자분도 즐겁고 팝콘 튀기고 게임하는 우리도 즐겁고 솔직히 수사비용이 바로 때 몰라갈 때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장비 세공까지 다 바꿨었어요. 기본 피해로 농사나 해야겠구나. 너무 아름답습니다. 다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로서 예, 게임은 정말 매너로 입으로 하지 말고 정말 칼로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이님 왜 대답한 거 뭐야 대답하기 불편한 건 아닌 거 주냐고요? 와 말씀해 보세요. 못 봤어요. 안경 좀 갈아 낄게요. 파이님 거 글 한번 읽어드리고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데요 파이님? 자자 그럼 로마가 건달분들 보스 탐에 보스 방 안에 들어와도 그냥 두시는 건가요? 아 그럼요. 예, 네, 안 칩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보스를 치고 있는 거를 보스를 스틸하려고 아이템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액션이 없잖아요. 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다른 중립들도 안 치는 건가요? 싸움에 만약에 중립분들 있는데 방해가 돼갖고 스캔이 그 사람들이 많이 지키면은 당연히 치죠. 전쟁이라는 건요 머리도 써야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예, 그런 거를 이용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이용 못하면 게임에서 지는 거예요. 멍청한 거고. 혹시나 파이님이 영화를 보신다라고 하면 적벽대전이라는 예, 영화를 꼭 보시기를 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니지2M 할 때 적벽대전을 한 40번 봤거든요. 예, 저도 오늘 적벽대전을 보면서 머리를 쓸 수 있는 제갈량 같은 그런 지혜를 얻으면서 다시 한번 예, 새로운 마음을 한번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영화 꼭 좀 한번 보세요. 쟁은 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도 써야 됩니다.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파이님께서 뭔가 헐뜯으려고 예,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억지성을 또 발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말로 하지 마세요.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 열심히 좋은 방송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 정도까지 멘트가 했다라고 하면은 시드가 최소한 4만개는 터져야 되는데 제가 이제 밥을 안 먹었거든요. 지금 1부 킹덤하고 2부 플레이포크하고 지금 3부까지 연달아갖고 지금 담배 한 4갑씩 펴가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우리 또 우리 비숍에 예, 또 메인 또 비격수분 우리 또 하이브리드 형님 30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건니 형님 490개 시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잠시만요 쥐새끼 한 마리 잡고 갈게요. 아이디 극 문주가 로마 중립이라고 했고 안 친다고 했다. 보스만 안 치면 돼. 보스방으로 중립들 모여라. 제가 말씀드렸죠. 스캔에서 중립분들이 저희의 쟁을 스캔에 방해를 한다면 죽인다라고 했어요. 저런 거 분명히 안 통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방송 빠꼼이에요. 저를 좆밥으로 보지 마십시오. 분명히 머리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한테 이러는 사람들을 왜 칩니까? 불편하면 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자유도를 가는 게 당연히 라인의 권한이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시면은 팩트를 갖고 잡으라 그 말이야. 안 통한다니까. 여러 번 얘기하잖아. 보스 안 먹습니다.
채팅만 하시죠. 아, 우리 스케일 형님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예, 형님 고맙습니다. 여행 좀 잘 다녀오셨습니까, 님? 아, 우리 스트로스키 형님 2만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럼요. 예, 세아가 게임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쟁구도도 하는 게 맞죠. 예, 세아가 이제 또 많이 게임을 우세하고 육춤을 아예 그냥 대놓고 잡을 정도로 많이 이기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또 비숍 서버를 갖다 쳐내고 갑자기 또 단일로 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해갖고 이기다 보니까 갑자기 또 로마를 쳐가지고 또 적대를 만들고 황금구도 사야를 볼 때마다 그 옛날에 보면은 그 황금 알을 낳는 닭 있잖아요. 그런 거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구도를 굉장히 잘 맞추고 아, 저런 거를 보면은 진짜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다이깅 게임을 갖다가 갑자기, 예, 정말, 황금의 구도가 아닌가. 구도가 안 맞으면 누구다? 바로 세아다.